제가 이걸 바르고 다닐 일은 없어 보입니다. 네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8월달에도 어김없이 핫한 신상템들을 핫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8월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들 만나보러 갈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롬앤에서 새로 출시된 컬렉션이죠. 롬앤 네온문 컬렉션입니다. 새로운 리미티드 컬러가 많이 출시되었는데요. 베러덴치크, 베러덴아이즈, 워터글로스, 워터틴트까지 사용해봤습니다. 롬앤에서 보기만 해도 아련아련, 몽글몽글한 꿈같은 컬렉션이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패키지만 바꾼 것이 아니라 리미티드 컬러도 상당히 많이 출시하면서 저는 리미티드 신상 컬러들만 모두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요. 먼저 글래스팅 워터글로스와 틴트. 저는 틴트에서 새로 나온 컬러 소프트풀을 발색해봤는데요. 살짝 연보랏빛이 감돌면서 입술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톤다운 핑크 컬러입니다. 근데 제가 발라봤는데도 웜톤에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고 흔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은 내용물이 패키지 속에 보여 더욱 예뻐 보이는 드림랜드. 펄이 살짝 들어가 있는 펄글로스를 저는 자주 쓰지는 않는데요.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이 내용물이 너무 예뻐 보여서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반짝반짝한 펄이 들어간 유리 장난감 기억나시나요? 기능에 상관없이 좀 갖고 싶어지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치크 세 가지 신상 컬러들을 발라봤는데요. 가장 데일리로 무난한 컬러인 드림 파우더, 누드톤이 감돌면서 발색이 연해 듬뿍 얹어줘도 좋았습니다. 다음 페어리 파우더, 그리고 슬립 파우더를 순서대로 발색해본 모습인데요. 이번 컬렉션이 연보랏빛 느낌을 풍기고 있다 보니 블러셔 컬러도 전체적으로 뮤트에서 쿨톤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틴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피부톤이 사용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특히 슬립 파우더는 처음에 발색을 좀 망설였어요. 저한테는 너무 핑크 프린세스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막상 발라보니까 그렇게 형광이 많이 돌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걸 바르고 다닐 일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은 리미티드 컬러로 출시된 베르데나이즈 달맞이꽃 4가지 섀도우를 하나씩 눈가에 발색해봤는데요. 전부 다 펄 섀도우라는 것이 특이한 점이고, 사실 이번 컬렉션에서 저한테는 가장 어필이 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펄을 크게 쓰지 않는 데다 색깔들이 다소 흔하게 느껴져서 컬렉션을 모두 소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면 굳이 살 필요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이렇게 패키지로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거는 품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립틴트 정도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취향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컬렉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웜톤, 쿨톤에 상관없이 톤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 돋보입니다. 이번 롬앤의 네온문 컬렉션은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요청이 아주 많았던 아이섀도우 팔레트죠. 데이지크에서 나온 팔레트입니다.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01 슈가 브라우니, 02 로즈 페탈, 그리고 화제의 팔레트죠. 03번 누드 포션까지 사용해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흔하디 흔한 아이섀도우 팔레트 시장에서 무려 2주 이상을 예약해야만 받아볼 수 있는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에 데이지크 리뷰해주세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저는 그걸 데이지크 리뷰해주세요 를 잘못 쓰신 줄 알고, 대체 뭘 리뷰해달라는 거지? 목적어도 없고 신종 악플인가? 저는 이 브랜드와 관련이 전혀 없다는 점 알려드리고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색상 호수는 03번 누드 포션이라는 거 저도 다 압니다. 01번, 2번은 그래서 나중에 보고 03번부터 빠르게 발색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보시다시피 와, 누드와 베이지를 적절히 섞어 데일리 팔레트의 정점을 보여주는 색상들만 모아놓았습니다. 심지어 펄도 눈두덩이에 올리면 그렇게 강조가 심하지 않더라고요. 팔에 발색했을 때는 발색이 다소 선명한 편이지만 눈에 톡톡 발라주면 굉장히 연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버릴 색상이 하나도 없는 팔레트가 있었나 싶은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붉은기가 없고 입자가 굉장히 곱습니다. 음영 메이크업에 완벽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3번을 봤으니 이제 1번과 2번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좀 더 색상들끼리 명도나 채도 차이가 크고 어떤 조합을 쓰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룩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합에 익숙하지 않다면 메이크업이 너무 빡세게 되거나 톤끼리 어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초보분들이나 연한 데일리 화장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팔레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엇나가는 색상 없이 두 팔레트 모두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3번 누드 포션에게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호수들은 관심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가격도 중요하지만 조합적인 가성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번도 잘 안 쓸 것 같은 색상이 있다면 아픈 손가락처럼 눈에 밟히는 게 사람 마음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번 데이지크의 누드 포션 팔레트는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버릴 것 없는 색상까지 소비자들이 알차게 제품을 쓰고 싶은 마음을 잘 저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데이지크의 아이 팔레트 01번과 2번은 글쎄, 하지만 03번 누드 포션만큼은 완벽하게 사세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아이오페에서 새로 출시한 톤업 쿠션입니다. 아이오페 에어 쿠션 스킨핏 톤업 SPF 42 PA++로 저는 네이버 쇼핑 온라인 스토어 특가 21,600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아이오페에서 드디어 새로운 에어 쿠션을 출시했는데요. 그것도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톤업 쿠션이기 때문에 호수는 하나만 출시되었고 색상은 대략적으로 17호 핑크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쿠션 내용물 뚜껑을 벗겨냈을 때부터 살짝 아차 싶었는데요. 내용물이 너무 핑크색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밝게 나오면 어쩌지? 했는데 발라보면 확실히 밝게 나오기는 합니다. 물론 얇게 발리는 편이고 밀착력이 좋은 편이라 밀가루처럼 나오지는 않지만 커버력이 거의 없다 보니 자꾸 덧바르게 되더라고요. 보시면 발라도 발라도 피부 잡티 같은 건 거의 가려지지 않습니다. 대신 모공 사이사이를 예쁘게 메워주고 번들거리지 않게 픽싱되면서 자연스러운 표현을 보여줍니다. 6시간 후 아이오페 스킨핏 토너 쿠션의 지속력을 파우더 처리 없이 살펴봤습니다. 다크닝 거의 없이 여전히 화사한 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모공 사이사이에 제형이 분리되면서 부각되는 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잡티가 더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얇고 자연스럽게 발리는 것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 아래의 주름 끼임이나 모공 요철 등 무너짐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러운 발림성이나 밀착력 등에서는 세심하게 신경 쓴 점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특히 마스크에 묻어나오지 않는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사용해봤을 때 거의 묻어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라면 좀 부담스러울 정도의 핑크톤? 이 핑크핑크한 톤이 옵션이 한 가지뿐이라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살까 말까에서 소개했던 아멜리 쿠션 기억나시나요? 그 제품의 경우 자연스럽게 톤업도 되고 어느 정도 커버력이 있는 쿠션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이 제품도 색상을 좀 더 베이지 톤으로 맞췄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핑크 톤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단독으로도 톤업 베이스로도 무난한 제품이기 때문에 글쎄를 드릴 거고요. 내추럴한 톤업 그리고 커버력까지 갖춘 쿠션 대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신상 쿠션이죠. 입생로랑의 뉴 엉크르드뽀 쿠션입니다. 입생로랑 뷰티 뉴 엉크르드뽀 쿠션 가격은 89,000원으로 저는 10호 20호를 구매했습니다. 더 강력한 고정력,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패키지로 돌아온 뉴 엉크르드뽀 쿠션인데요. 사실 내용물은 개나 좋습니다. 패키지만 보고 구매한다는 점 인정합니다. 패키지만 좋으면 예쁜 쓰레기지만 다행히도 엉크르드뽀 쿠션은 기존 버전도 굉장히 좋은 평가가 많았던 제품입니다. 근데 패키지까지 빡세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명품 브랜드 쿠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안 사볼 수가 없는데요. 얼굴에 딱 발라보는 순간 그 입생로랑 특유의 향과 미끈한 제형이 느껴지는데요. 발림성은 기존 엉크르드뽀 쿠션과 유사합니다. 조금 더 강력한 지속력과 피니쉬 갖추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좀 더 픽싱이 빠르고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을 보여준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끈한 제형이 픽스되는 과정에서 피부결 보정이 확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볼이나 눈가 쪽에 모공 요철이 커서 신경 쓰이는 분들, 바른 직후에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표현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커버력이 상당히 좋고 또 아무렇게나 팡팡 발라줘도 평균 이상의 표현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한 겹만 발라주셔도 충분한 제품입니다.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뉴 엉크르 두포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 유분과 제형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한결 부드러운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분기를 많이 잡아주고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른 직후보다는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우수한 마무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름용 쿠션으로 나왔기에 정말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크닝도 거의 없이 무난하고 코 쪽에 살짝 벗겨진 점을 제외하면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수정용 쿠션으로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른 직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자연스러운 표현을 보여주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까지 해준다면 굳이 수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만히 두면 지속력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데요. 바른 직후에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묻어남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 이런 점은 참고를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준수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 피부에게 조금 더 완벽한 쿠션, 지속력과 표현까지 정교하게 잡은 쿠션을 원하신다면 올해 나온 쿠션 중에서는 이 제품보다는 지방식 쿠션이 조금 더 좋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대신 지방식 땡쿠띠르 쿠션은 사용 난이도가 조금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그냥 쉽게 팡팡 두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럭셔리한 패키지와 팡팡 두들길 수 있는 쉬운 쿠션을 찾는다면 사세! 모공 요철과 겨울 보정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제품이라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8월달의 핫한 신상템들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장마전선이 물러가면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